총성 없는 종자 전쟁은 시작되었다. 종자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자, 누가 먼저 유전 자원을 많이 확보하느냐, 또한 이 원천 기술을 그 누가 선점하느냐. 자원 주권 시대가 되면서 우리도 이렇게 자원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수집하고 확보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마구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가 약 700억 불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1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약 4억 달러 정도 됩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은 토마토, 양파, 양배추 또는 일부 화훼류 종자는 국내에서도 외국 품종에 의존할 정도로 신품종 개발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아주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종자를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의 촉발, 그런 위험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농업적으로 유용한 자원들 또 앞으로 잠재적 가치가 예상되는 자원들을 수집 보존하고 또 이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해서 좋은 종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유전자원이 와서 적정한 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조해주는 건조실, 중기 저장고는 분양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저장하는 저장고이고요. 4도에서 30년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장기 저장고는 유전 자원을 안전하게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장기 저장고입니다. 마이너스 18도에서 1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골든시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실시해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약 4,900억 원의 R&D를 투자를 해서 20개 이상의 품목, 수출 전략 품종, 수입 대체 품종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의 씨앗이다 하면 이거는 그 식량 주권의 원천이다.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는 희망이면서 미래입니다.